안녕하십니까, 이 대표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페이의 수평몰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시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공하는 시험까지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수평몰탈의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공하시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마페이의 이제 수평몰탈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DA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DA는 15mm까지 시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DA40 같은 경우는 40mm, 그러니까 4cm죠. 4cm까지 시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 플랜은 이제 초속경입니다. 초속경이라서 3시간 내에 양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10mm까지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울트라 플랜 같은 경우는 난방 부위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전체 다 외부에는 시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부에 시공하는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죠. 이제 그런 걸 감안하시면 외부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초보자가 수평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어지간한 숙련공들도 미장으로 이제 방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방바닥에 치는 거 아니면 그 외에 이제 평탄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할 때 미장으로만, 그 몰탈로만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실을 띄워서 뭐 이렇게 맞춰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초보자가 셀프 인테리어로 하기에는, 평탄 작업하기에는 자동 수평 몰탈 SLJ인 이런 제품들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이 제품을 쓰게 되면 평평하게 전문가처럼 만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D40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 제품은 어떻게 쓰냐면 이제 물에 이제 계속 쓰는 제품인데 5.25에서 5.75, 그러니까 5.5에서 6리터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춰 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먼저 물을 붓고 제품을 넣은 다음에 믹서를 해주는데, 믹서할 때도 이제 알갱이가 지지 않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믹서하고 나서 옆에를 잘 걷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스플릿 숙성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그 통 안을 고르게 알갱이 지지 않게끔 할 수 있게 믹서를 하고, 여기 이제 3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 뒤에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이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5.25에서 5.75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프라이머는 무조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프라이머는 AC2000K 같은 경우는 1.2에서 1:3으로, 그러니까 물이 2가 되고 이 제품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리터가 만약에 쓰인다고 하면 물은 2리터를 하든지 3리터를 하든지 비율로 하는데, 저는 이제 1:2가 좀 맞다고 보거든요. AC2000K 1리터에 물 2리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공구는 프라이머를 먼저 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붓하고, 부었을 때 이제 면을 잡을 때 쓰는 미장 칼, 그 다음에 스파이크 롤러, 그 다음에 통 안에 긁어줄 스플래스 흑손, 그 다음에 넓은 면적 할 때는 스파이크 롤러, 이거는 시연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믹서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믹서기인데요. 이제 얘 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날은 이런 형태로 된 날이 좋다고 하니까요. 이런 날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넣고 제품을 넣고,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으니까 5.5리터를 넣고, 그 다음에 제품을 넣고 얘를 믹서한 다음에 붓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시공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일단 제조사에서 나름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전문 숙련공들은 아직 제가 잘하신 분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평몰탈 전문가가 있으시면은 한번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좀 많이 배우겠습니다. 한번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 일단 아무래도 제조회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대로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수평몰탈을 몇 번 작업을 했었어요. 이제 전에 과거에. 근데 이제 수평몰탈이 할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하자도 좀 났었고 그랬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니까 전에 했던 뭐 LQ90이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멀쩡하거든요. 문제없이 멀쩡한 상태로 있고, 그래서 노우플랜 DA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문제없을 거라고 보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리 이제 희석을 해놨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이제 도포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가급적인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현장에서 물을 뿌리기도 하시는데 이제 그게 또 이제 방법일 수 있지만 물을 뿌리고 잘 쓸어야 되겠죠. 이 정도면 프라이머는 도포하고 나서 30분 가량 지나서 한번 만져봤을 때 들어가도 되는 상태가 되면은 들어가서 2차 도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수세 바르든 프라이머 바르든 많이 발라보신 분들은 어디가 안 발라지고 발라졌는지 잘 알 수가 있지만 우리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먼저 바르신 다음에 두 번째 도포할 때는 반대 방향,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프라이머는 항상 벽면을 주위로 해서 이 붓으로 먼저 끝부분을 이제 코너 부위를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나머지는 롤러로 이제 작업하는 게 편합니다. 프라이머 작업의 목적은 그겁니다. 남아있는 먼지 제거하고 기포를 올라오는 거를 방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시면은 약간 막이 형성되어 있는 코팅이 된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 상태가 돼야 수평물탈 자체에서 나오는 기포만 남기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포는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 방지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프라이머 처리입니다. 자, 이제 발라졌고 잠시 후에 다시 2차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는 반대 방향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1차보다는 2차가 좀 덜 먹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공국에 이제 침투되어 있는 이제 프라이머가 있다 보니까 2차는 조금 덜 먹습니다. 그래서 1차 때보다는 조금 덜 사용된다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까지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나서 이제 마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끈적끈적함이 없는 상태죠. 이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수평물탈을 믹서하고 이제 붓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량컵을 이용해서 이제 5.5L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분 30초 정도 이제 교반하고 나서 이제 겉에 표면에 알갱이 드는 부분은 없게끔 이렇게 여기를 한번 긁어 주시면은 이제 빨리 이제 알갱이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분가량 혼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믹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포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날이 기포를 좀 제거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포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상태가 되면 다 된 거고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바로 붓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거를 많이씩 개잖아요. 뭐 3포에서 5포 정도 막 개는데 여기서 이제 시멘트 부분하고 이제 골재 부분하고 이제 분리가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바켓스나 이런 걸로 떴을 때 온전한 상태로 섞여 있는 상태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충분리가 나기 때문에 떠서 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이제 부어주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퍼지는 겁니다. 이게 자동 수평 몰탈의 특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점이 보세요. 이쪽에서 구석으로 이제 문다 할 때 위에만 떠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닥까지 긁어서 이렇게 항상 바닥까지 긁어서 여기를 맞추는 걸로 자동으로 들어가죠. 자동으로 퍼집니다. 그러면서 꺼져 있는 공간을 채우는 용도, 이게 이제 수평 몰탈에를 쓰는 이유이고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다 채워진 다음에 그 위를 정리할 때 이제 그때 위에서 살짝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위에 이제 뜨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 빛이 나거든요. 이거를 연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이제 추세가 이런 연출을 하는 그런 유행은 지나갔기 때문에 미단칼로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 부을게요. 혹시 모를 이제 수평이 안 맞춰질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데질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여기서 기포가 생기는 부분을 빼주는 게 이제 스파이크 롤러입니다. 스파이크 롤러는 많이 문지르시면 안 되고 한 2회, 3회 정도. 자,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스파이크 롤러로도 미단칼로 안 되고, 이걸 사용하셔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용도로도 됩니다. 기포 제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포 제거까지 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이는 게 이제 스파이크 롤러입니다. 스파이크 롤러는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신발이 신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신발로 가면, 신발을 신으면 이게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묻어서 여기 군데군데 옮겨지거든요. 근데 스파이크 신발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여기 이 작업할 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신발하고 스파이크 롤러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여기도 안 묻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얀 물은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는 걸로. 이제 서서히 없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고데질을 해주면서 면도
살짝 맞추고. 자, 이거를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굳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시공하고 나서 5시간이 지나면 경보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후속 작업이 가려고 하면 이틀에서 3일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분이 다 날아갈 때까지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도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 이틀에서 3일은 양생을 시켜줘야지 후속 작업에 대한 하자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보시고, 이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여기 이 공간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닥면이 이제 콘크리트가 아니고 석고보드여서 다른 변수들은 많이 있겠으나 그래도 프라이머를 처리하면 석고보드의 바닥면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은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시죠. 자, 저희가 11시 정도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1시 반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표면은 어느 정도 다 말랐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축축한 느낌은 있어서 조금은 더 말려야 됩니다. 근데 손으로 만질 정도는 되기 때문에 5시간이 지나면 경보행이 가능하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우플랜 DA40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평 몰탈이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초속경 이라고 하면 조금 속도를 좀 빨리 해야겠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시면은 이렇게 평평한 바닥을 붓기만 해서 셀프 인테리어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량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얘는 이제 비중이 수평 몰탈 같은 경우는 1.6입니다. 1.6이면 뭐냐면 가로 세로 1m에 두께 1mm를 했을 때 1.6kg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1m 1제곱미터를 5mm 두께로 간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은 얼추 맞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믹서하면서 손실되는 부분, 로스가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 붓다가 여기저기 묻는 그런 손실이 있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상한으로 조금 더 물량을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공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감을 이 상태로 마감을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여기에 에폭시 투명 코팅을 하셔도 되고 에폭시 투명 라이닝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 데코 타일을 깔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타일을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수평 몰탈 하는 이유가 그런 마감대로 마감을 했을 때 평활도가 좋기 때문에 마감이 굉장히 이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일이든 데코 타일이든 아니면 에폭시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상태 그대로 노출을 하겠다고 하시면 여기에 표면 광화제를 바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의 광을 낸다 하시면 거기에 또 이제 폴리싱, 샌딩 처리를 하는 건데, 저희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표면 광화제를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페이의 자동 수평 몰탈 노우플랜 DA40을 시공을 한번 해봤고요. 결과물은 아주 좋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